매체나 작업할 때 처음 뵀으니까 한복이라는 걸 벽으로 인스톨레이션 한 것도 어떤 최초 작업이었고 최근에 영화, 뭐 드라마, 오페라 등등등 너무 많은 작품을 하시고 계셔서 매번 보여주실 때마다 새로운 또 전통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모든 사람을 놀래게 하고 계신데 나는 어떤 디자이너일까 항상 고민을 하죠. 빛에나 작업할 때도 벽에다가 한국의 가장 다양한 패브릭을 써가지고 이제 벽면 작업을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시도인 것 같아요, 시도. 네. 최선을 다한다는 단어. 사실 최선은 다한다는 건 누구나 최선을 하죠. 근데 그거를 남이 봤을 때 이게 아름답냐, 안 아름답냐. 그러니까 100%는 아니겠지만 이해가 가야 되죠. 막 고집스럽게 나를 막 이렇게 막 타협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내가 재밌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표현이 아닐까. 그러니까 결국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으면 좋다라는 것 같이 누가 봤을 때도 누구나 봐도 막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작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예를 들어서 꼭두가 뭐 요번에 이제 패션쇼 할 때 온양민속박물관 안에 있는 꼭두각시 노름에서 이제 제가 인스피레이션을 얻어가지고 그걸 한 건데 그게 뭐 아름답거나 이렇게보다는 굉장히 그 재밌고 또 이렇게 애잔한 게 있거든요. 미니멀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복에는 아방한 것도 있고 미니멀한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, 저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는 문화의 조달자, 전달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재밌는 게 미스터 션샤인을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오진 않아요. 어차피 여기 이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시내에 나갔더니 그 이렇게 궁에서 옷 입는 친구들이 막 다 뭘 다 뒤집어 쓰고 다니더라고요. 그게 이제 장옷이거든요. 근데 미스터 션샤인의 장옷을 제가 일부러 많이 이렇게 보여줬어요. 장옷이 그때 많이 이렇게 입었었기 때문에. 그랬더니 그걸 또 영향을 받은 거죠. 디자이너가 생각하고 있는 전통의 흐름, 나는 여기쯤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걸 하고 싶어라는 게 있으면 패션이었거든요. 이 한복은.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유행하는 게 달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태리 한복도 신미양요 이후에 그러니까 신미양요 이후에 한복을 갖다가 이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재현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내가 해석을 한 거잖아요. 그 인물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 한복이라는 게 패션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좋은 소재와 또 아름다운 게 있으면 저는 그걸 가지고 한복을 나화시킨다는 나라는 필터를 가지고 그게 저는 나다움이라고 봐요. 그것이 또한 차이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한복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어떤 조언? 저는 우리 손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이게 굉장히 일생에 이게 많이 한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입고 싶은 거 그걸 먼저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온 이유는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. 약은 약사에게, 응? 진료는 의사에게. 전문가한테 와서는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이 옷을 뭐 어떤 제시를 하면 내가 아 이거는 잘 어울려요. 아니에요. 그런 관계 속에서 옷이 나와야지 굉장히 훌륭한 만족한 옷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이제 그 어린 디자이너분들 비록 그들이 한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전통을 서양 옷을 하더라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선배로서의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 있으실까요? 누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. 한복을 누구나 다 입고 다니면 너무 좋겠죠. 저 정말 싫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, 그럼. 그러니까 제가 한복을 선택한 이유는 남들이 다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디자이너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통찰을 통해서 패션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.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각자의 선택이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그렇죠. 게 중요하다. 그래야지 굉장히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봐요.